구멍이 그다지 크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이렇게 얇게 깔아줄게. 대립을 깔면 손들 대립 같이 가고 싶어서 메인으로 플레르올랑이 나올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요. 조금 보였나? 물이 고여졌나봐요.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집게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나지막한 납작한 통이라서 조금 키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키가 작은 아이들 얘들이 어울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을 골라놨어요. 도자기 화분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나 중국? 그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 분들은 보니까 풀분을 많이 쓰시고 재활용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나무 이런 것도 제작해서 화분을 제작해서 나무판으로 제작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희한하게 멋진 도자기 화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게 한국에서 파는 도자기 화분은 그래도 조금 저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은 찰레도 비싸고 재활용을 해서 멋지게 심어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미니 창인데 어떤 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심하는 거는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만 돼도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떨어질까요? 뿌리도 너무 싫어하네. 아니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는 플레이를 볼까요? 이 꽃대들은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겠어요. 좀 시험을 놓고 보겠어요. 조금 낮긴 한데 이마를 제가 분리해서 양쪽으로 심었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는 거는 뭐 비싼 도자기 화분 예뻐요. 예쁘지만 이렇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다 이렇게 같아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자, 미니 창 정리가 있죠? 이 아이도 접심에서 키운 아이들 같아요. 접심에서 이렇게 모든 식재들은 사이사이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리 잡으려면 지짐도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사이사이 죄송합니다. 자, 들어갔으면 이쪽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좀 맨 작은 아이들 이것도 떼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뿌리도 잘해주고 생각보다 대가 좀 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활용 모듬 심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시간 좀 많이 걸려도 재밌습니다. 자, 밸런스를 좀 그리고 조절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배양도에 상처를 좀 꼬발려 하셨어요. 조그만 아이들이기도 하고 뛰어넘는 아이들이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더 추가했어요. 이런 애들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건 자라보자, 앞에 자라보자. 빈 자라보자죠. 자, 지금 큰 아이들은 다 갔어요. 다 가고.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아이들을 이제 뽑아줄 건데, 이 아이는 염자 한 두 달 전에 적심했던 염자들이에요. 뿌리가 내렸는지는 볼까요? 아직 뿌리는 안 내렸는데, 아직 뿌리는 안 내렸어요. 이제 조만간 뿌리를 내릴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데. 네, 이 아이들을 사이사이 뾰족해요. 햇빛에 달궈서 좀 빨개지고 좀 이뻐질 것 같아요. 상토를 좀 많이 좀 추가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은 블루빈스. 자, 이렇게 블루빈스가 처음에 왔을 땐 정말 따글따글한 아이인데 이렇게 변해서 공중 뿌리도 많이 나고 해서 적심했어요. 적심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뿌리도 잘 내리고 사이사이 포인트로 넣어줄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는 손 넣고 고기에 손 넣고 마디마디 잘라서 심으면 금방 뿌리가 잘 나는 아이, 저희 마당에서 잘라온 아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니 송엽고기라고 팔긴 하는데 이건 미니는 아니에요. 자, 잘라도 얘는 또 자라납니다. 늘어지면서 다는 자라는 아이에 늘어지면서 여기도 새순이 나오긴 했는데 사이사이 조금만 핀셋이 사라져가지고 아이템, 프리티 꼬지들. 어떻게 좀 있어가지고 뒤로 좀 될 것 같아요. 뒤로 잡았는데. 완성이 됐어요.
이제 스프레이 만들어서 접촉까지 다 했습니다. 아저처럼 오늘도 복도 잠깐 돌이 좀 많이 적었어요.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왜 돌아갈까요? 왜 돌아갈까요? 저 이게 왜 돌아갈까요? 비밀 알려드릴까요? 이거 스피너입니다. 스피너 아이들 놓는 거. 자, 이렇게. 이 아이들 좀 물이 들면은 형형색색으로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주 좀 푸르딩딩한데, 이런 블루빈스 같은 것도 물 잘 들고, 뿌리채도 그렇고, 염자도. 물이 들면 이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재밌게 했답니다. 자, 이쁘게 봐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